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강준입니다. 탐냈다. 저한테 무엇이 궁금해 하시는지 몰랐었는데 이런 질문들을 해주셨군요. 효환이는 키가 되게 큰 모델 같았어요. 그리고 참 순해 보였어요. 두부 같은 느낌. 유일이 형은 연예인 같았어요. 저희가 데뷔하기 전에 유일이 형이 신인 배우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서프라이즈 데뷔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는 좀 형을 볼 때 좀 연예인 같은 그런, 와 이런 게 연예인이구나, 잘생겼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공명이는 동네에 있는 착한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동생, 순한 동생 그랬고, 태호는 약간 운동선수 같았어요. 그리고 시골 청년 같았고, 치인트하면서 배우분들이랑도 많이 친해졌고, 국주 누나랑도 많이 친하고 엄청 친해졌어요. 저희 몇 번 회식도 했는데 제가 그때 뭐 해외 스케줄 때문에 또 못 가고 이랬었는데 연락 계속하고 단체 카톡방에서 얘기하고 막 그래요. 되게 완전 끈끈해졌어요. 사실 제가 이상형이었던 게 아니고 치인트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뭐 서현 씨도 그렇고 AOA 분들도 그렇고 감사했죠. 아니요. 걔 안 친한데? 공명이랑 친해요. 장난이고 저희 셋이 같은 방이거든요. 태환이랑 공명이랑. 그래서 저희는 뭐 친하다 뭐 할 것도 없죠. 그냥 이제 가족이에요. 저희 멤버들은. 불편한 점은 일단 제 공간이 없다는 거. 그리고 혼자 입고 싶을 때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큰 것 같고. 편한 점은 외롭거나 뭐 좀 그럴 때 의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멤버들한테. 만약에 쉬는 날이면 그냥 나가서 혼자 쇼핑하거나 뭐 사람들 만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보내니까 거의 잠밖에 잠자는 공간이에요. 숙소는 저희한테. 이민준님, 완벽한 오빠도 갖고 싶은 무언가가 있나요? 제가 친인트를 하면서 이 갖고 싶은 게 더 커졌어요. 남자분들이 키가 엄청 컸어요. 혜진이 형도 86인가? 저보다 아무튼 컸었고, 주혁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상철 선배부터 해서 너무 키 큰 분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사실 솔직히 작은 키가 아닌데 너무 작아 보이더라고요. 뭐 좀 무리한 욕심일 수 있겠지만 한 2cm만 더 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겼어요. 조시은님, 이상형 질문에 항상 다른 대답을 하는데 진짜 이상형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상형 인터뷰를 볼 때마다 좀 그래요. 맨날 대답이 다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데.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저는 이상형이 없어요. 그냥 그때 질문을 듣고 그때 생각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한 건데 딱히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상형이 없어요. 그냥 저랑 대화가 잘 통하고 그리고 좀 지혜롭고 그리고 잘 웃는 그런 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이상형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가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상형인 것 같아요. 밑으로는 3, 4살? 그리고 위로는 모르겠어요. 10살 이상만 차이 나지 않으면 이게 만나봐야 아는데 10살 이상만 안 나면? 아래는 10살 안 돼요. 왜냐면 연애 이 또 미성년자랑 할 수 없잖아요. 여자분들이 입는 옷들이 이쁜 게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여러 가지로 입을 수 있는 폭이 좀 크더라고요. 남자에 비해서. 그래서 이쁘게 옷을 입고 다니고 싶어요. 굉장히 여성스럽게. 이 상태로 말고 여자로 태어나서. 늑대 소년. 그분보다 더 잘할 자신은 없는데 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해봤어요. 전 정봉이요. 너무 매력 있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웠고 그 순수한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맡으면 그분보다 잘할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되게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무엇이 또 저한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지
이번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앞으로 뭐또 차기적으로 여러분께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기대에 부응하는 서강준 되겠습니다.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서강준이었습니다.